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아는 고찰인 홍천 수타사. 이곳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물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물일까요?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이 지난주 보물로 전격 승격된 건데요. 강원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자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입니다. 수타사의 사천왕상은요, 그 소조 진흙을 바닷물에 6개월 숙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뒤에 있는 동방지국천왕의 그 복장 유물로 1957년도에 보물인 월인석보가 발견이 되었는데, 절에 들어서면 무서운 얼굴을 한 사천왕상을 보게 되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려 악귀를 막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타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보물 승격 소식에 반가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사천왕상만 그 관심 있게 보고 일반적인 사천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해설사님 얘기 듣고 여기 그 특히 동방지국천왕의 이 상 아래서 그 월인석보가 이게 발견이 돼갖고 그 여기가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됐다 그 얘기를 다 아까 들었는데, 이 매년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다 알게 돼갖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수타사에는 사천왕상 외에도 또 다른 보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물로 승격된 사천왕상 외에도 보물 두 점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도 다섯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월인석보를 품고 있었던 이번에 사천왕상이 그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유형문화재는 지금 여기 안에 보시는 그림 세 점이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수타사도 가을 옷을 입었는데요. 수타사 산속길은 단풍나무보다 밤나무, 잣나무, 느티나무가 많아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걸으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는 더없이 좋은 단풍 명소입니다. 가을은 유독 짧아 보이는 계절인데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듯이 관광객들은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은행나무 숲을 갈라르다가 이제 수타사를 요즘 먼저 와서 보고 갔더니 여기는 단풍도 멋있고 또 이 은행 숲 여기가 숲이 있네요. 좋네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그런가 하면 인근에 위치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에서는 홍천 예술동물원 야외 조각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타사에 오시면 이 전시회도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홍천 수타사에 오시면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문화재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동물 조각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홍천에 오셔서 문화재와 전시와 그리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찰 수타사에 또 다른 보물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보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도 만나보시고요. 여기에 잘 보존된 공작산 생태숲과 그윽한 단풍까지 가을의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